아나키즘 독립운동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사회주의와는 뭐가 다르냐면 사회주의와는 절대적 인간의 자유를 주장하는 게 다르고 전체주의를 절대적으로 배격하는 거죠. 그러니까 아나키즘은 우파 전체주의건 좌파 전체주의건 모든 전체주의를 거부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나키즘의 활동은 국내, 일본, 중국, 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 벌어졌는데, 아나키즘에 나섰던 인물들 중에는 뭐 우당 유영 선생 같이 고문당에서 순국한 분들도 있고, 사형당한 분들도 있고, 상당히 이제 많이 있는데, 이 독립운동도 우리가 그동안 거의 이제 지워진 독립전쟁의 역사인데, 앞으로 우리가 3.1혁명 100주년,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이 아나키즘 독립전쟁도 우리 역사에 다시 이제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.